역할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제 지민이가 이제 음악 제작의 총 이제 매니저를 했었고, 이제 태영이가 이제 비주얼 관련돼서 이제 총 매니저를 했었는데, 감독 감독했고.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니, 그 딴 걸 떠나서 지민이가 너무 열심히 음악 관련해서 정리해주고, 또 태영이도 너무 열심히 막 자기 의견들 내고, 태영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편집하는 고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다 열심히 보조해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결과물은 다 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자 누굽니까? 자, 지민이 가자. 이제 라이브 버전 앨범을 이제 하셨는데요. 네. 하면서 준비 과정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편하게 뮤비를 찍어본 적이 잘 없었어가지고 즐겁게 촬영했어요. 다음 주자는 누굽니까? 진. 자, 신인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지금 성장을 하셨는데, 네. 변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거가 가장 많이 변했나요? 역시 뭐 신인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기까지 변한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멤버들의 물 오른 비주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멤버들 딱 보시면 하나하나 빛이 납니다. 하지만 7년 전 영상을 보면 하나하나 같이 다 꼬질꼬질합니다. 지금 보면 아주 그냥 번쩍번쩍해. 누가 가장 번쩍번쩍? 누가 가장 번쩍번쩍? 저요. 먼저. 다음 주자 누굽니까? 어디 갈까요? 제가 할까요? 아, 오케이. 제가. 오케이. 식당을 흘리던 과거에 스스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오케이. 그때 되게 오겨. 아, 그 친구 참 순수했고 되게 맑았고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냥 너 자신을 믿고 그대로 앞으로만 계속 가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순수하게 이 자신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많은 결과가 따를 거야. 다음 누굽니까? 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입니다. 자, 차별화된 무기, 차별화된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차별화된 무언가? 예. 이거는 저희 아미. 방탄소년단의 차별화는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멤버만치 소중한 뭐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미들이 저희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차별화가 된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닌가. 다음 누굽니까? 네, 진짜 어려워요. 가수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뭔지. 같은 경우는 멤버들의 2021년의 행복과 건강이 가장. 태영아, 형은 감동했다. 아래 각자에게 가장 많이 영감을 주는 멤버는 누구인지 궁금해요. 이제 진영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진심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요. 맞지. 아, 내 음악은 좀 발전해야겠구나.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항상 저 뭔가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카메라 좀 주지 말아주세요. 3, 2, 1, let's go! 까먹었습니다.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 어땠을지 궁금해요. 정말 더욱 추억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와 이제 저희의 인연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입니다. 이야.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쌍파이 끄드몽라기. 에헤이. 너무 빨리야.